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Nella fantasia esiste un vento caldo che soffia sulle città come amico.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서름이 쫙 오면서요. 예. 뭔가 중간에 가슴이 계속 빵! 그리는 듯한, 예. 예. 뭔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미성과 두성을 잘 넘나들으면서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같은 톤을 쓰더라고요. 미성과 두성을 넘나든다. 같은 톤이라면 어디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코 주위, 여기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 아, 여기 맞죠? 두성도 아니고 코성을 쓴다. 오, 야, 새로운. 역시 예, 이 맞아요. 무대는. 가요계 대선배. 그럼요. 김정민 씨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음정이나 이 박자 같은 거 잘 맞추셨어요. 근데 파페라가 뭐예요? 파페라는요. 이제 팝과 성악 크로스오버한 장르인데요. 네. 제가 팝페라랑 성악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팝페라와 성악의 차이를? You raise me up으로. 네. 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오페라. To walk on stormy seas. 네, 좋았습니다. 처음에 팝페라에서 성악으로 네. 이제 전환되는 부드럽게 보이네요. 굵어지는 듯한. 우현 씨가 준비가 되어 계시네요. 아, 그래요? 우현 씨. 네, 우현 씨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아, 꼬리야, 꼬! 잘한다, 잘한다. 신문선도 덩어리, 덩어리. 제치 덩어리. 이게 파페라예요. 무슨 노래 하면 우리 그 박기민 씨가 이제. 아, 그럼요. 파페라랑 성악이랑 좀 이렇게 차이. 성악하고 파페라가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파페라도 벨칸토 창법을 다 응용해서 쓰는 건데 다만 벨칸토는 마이크가 없었을 당시에 벨칸토 이태리에서 나온 창법이고요. 지금 파페라 창법은요. 마이크가 생기면서 그 소리를 타고 크게 확대 안 시켜도 마이크가 충분히 나갈 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파페라예요, 사실은. 예, 예. 다른 사람들하고 천지차이. 야, 진짜. 달라달라. 계속 가치가 큰 차이네요. 달라달라. 저희가 초반에 봤던 그 꼬마 아이가 그 노래 부르던 모습 네. 그게 지금 대균 학생이 맞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모습이에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보이스 오페라로 연주를 좀 하고 다녔었어요. 1년 동안 네. 최연소로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모습입니다. 최연소로 발탁이 되신 거예요? 네네.